코리안 스포트라이트 정홍일 이렇게 무대를 어제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벅찬 감동을 안고 무대를 마무리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 일본 팬분들 한국말도 좀 알아들으시고 그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점점 무대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열띤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힘있게 공연을 했던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음악 시장에 정홍일이가 방향성을 어제 하루만큼은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023년 코리안 스포트라이트는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뮤지션들 이렇게 멋진 공연 보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방법과 여러 음악을 일본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서 일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고 싶고요. 한국의 락의 이미지를 일본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2023 스포트라이트 너무나 멋진 기회였고요. 그리고 좋은 경험, 멋진 무대 우리 일본 팬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